안녕하세요. 유창규 원장입니다. 팜 뉴스에 나온 건센에 관한 기사가 있어서 이 장애면역 질환 있는 분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이라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건센에 대한 이제 치료 트렌드와 건센에 대한 어떤 병리적인 내용이 나왔는데요. 건센은 이제 피부에 나타나는 질환이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요. 피부병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건센이란 자가면역 질환은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 염증이 혈액 그리고 혈관 상태에 영향을 줌으로써 다른 전신적인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 건선이라는 이 피부 질환이 단순히 건선만 피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건선을 방치하면 중풍이나 심근경색 같은 이런 심혈관 뇌혈관 질환, 건선성 관절염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제가 전에 류마티스 관절염 진행되는 경우에 이런 혈관성 질환, 뇌혈관, 심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증상이 발생되는 게 심각한 문제다. 류마티스 관절염 관절 증상보다 오히려 이 뇌혈관이나 심혈관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게 오히려 더 나중에는 더 심각해진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 관절보다 오히려 이런 혈관 질환이 더 문제가 된다.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건선이 피부에만 영향을 미친 질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거를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바꾸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에만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명제입니다. 그래서 건선을 일으키는 IL-17 그리고 IL-23 사이토카인은 피부에 많이 분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이두 사이토카인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인데 혈액 속을 장기간 순환. 이두 가지 사이토카인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인데 혈액 속을 장기간 순환할 경우 염증 물질이 피 속에 쌓이게 된다. 혈액에 쌓이게 된다. 염증 물질이. 혈액 속을 장기간 순환하면서 염증 물질이 피 속에 쌓이게 되면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면서 혈관 내벽이 두꺼워지면서 동맥경화가 발생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염증 물질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혈관 내벽이 두꺼워지면서 동맥경화가 발생하니까 심근경색, 중풍 이런 혈관 질환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선 환자도 결국 피부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된게 아니라 이런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중장년층 이후 노년층에는 이런 혈관 질환 때문에 위험해지는 겁니다. 피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중증 건선 환자는 일반인 대비 심혈관계 질환 발생이 8배까지 높다. 굉장히 높죠. 그래서 건선을 장기간 치료하지 않을 경우 심혈관계 합병증을 앓게 되는 것이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건선을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로 바꿔도 똑같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장기간 치료하지 않을 경우 심혈관계 합병증을 앓게 되는 것이다. 건선성 관절염도 이와 같은 이유로 발생한다. 건선을 따라다닌 것은 대사증후군, 심혈관계 질환, 건선 관절염이지만 이중 제일 중요한 것은 관절염이다. 피부의 문제, 건선의 문제는 관절염으로도 가죠. 왜? 이 염증 물질이 순환하면서 피 속에 쌓여있던 게 관절에 가서도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관절 할망에 가서도 결국은 피부건 관절이건 혈관이건 문제의 핵심은 염증이다. 문제의 핵심은 염증이다. 이 염증이 피 속에서 타고 다니면서 혈관 벽에 쌓이면서 문제를 일으킨다. 동맥경화를 일으키면서 문제를 일으킨다. 관절 할망에 쌓여서 관절염을 일으키고 심장 혈관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켜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키고 뇌혈관에 쌓여서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뇌혈관 질환을 유발한다. 가지고 있는 병보다 이 혈관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이 문제가 된다. 결국 염증, 내 몸에 있는 피 속에 있는 혈관에 쌓여 있는 염증이 문제가 된다. 핵심은 염증이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건강의정 유창희 원장이었습니다.